봐요. 자, 먼저 이건 여러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포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읽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응? 다른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해서 을 소유 액수 주택에 저당권 설정된 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자. 자, 을에 대한이죠? 갑은 을에 대한 갑이죠? 갑에서 을, 아, 죄송해요. 여기 지금 을이죠? 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을 소유 주택이요. 갑이요. 갑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1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갑이 1번.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뭐가 돼요?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시면 구후병은, 병은요. 여기 병이죠? 병은요. 보증금 2억이죠? 2억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안 돼. 일단 1억 6,500원 넘잖아요. 열등학교 없이 안 돼. 그래서 여기요.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2023년 2월 16일 현재까지 살고 있죠? 여기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은요. 전입 신고를 하고 지금 뭐를 했죠? 전입 신고만 했네요. 지금 뭐가 없죠 지금요? 인도 받고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만 돼 있고 뭐가 없죠 지금? 확정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정일자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확정일자는 지금 없죠 지금 여기. 자, 두 번째요. 정의 을에 대한 8천만 원의 채권으로 갑주택을 압류했어. 정의요. 가 압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죠. 무. 무가요. 여기 무. 무가 뭐를 했죠? 여기는 저당권을 했죠. 저당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논점은 뭐냐? 논점은요. 그러니까 경매가 돼서 경락인 A가요. A가 경락인이죠. 경락인 이 정도만 딱 보면 돼요. 뭐 돈이 얼마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이런 거 딱 보면 여기서 논점이 먼저 크게 첫 번째 보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돼 있으니까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여기 2억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가 안 되죠.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경매가 되면 1번 이하는 다 없어지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여기 가압류하고 여기 저당권의 순서예요. 그럼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한다고 그랬죠?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하고 무는 수은이가 평등해. 수은이가 평등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가압류에 대한 채권, 즉 정에 대한 채권 얼마죠? 정에 대한 채권이 8천만 원이죠, 정은?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2억 5천이죠? 아닌데, 2억 5천 아닌데. 여기 어디서 무었어 무. 무는 여기 보면 정이 얼마죠? 여기서 정에 대한 채권 8천만 원이고 무는요? 1억이네. 1억. 1억. 알겠죠? 여기가요? 여기가 8천이고 여기 얼마죠? 1억이죠? 그러면 8천하고 1억의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순위가 똑같으니까. 왜? 가압류는 채권을 가압류하거든요. 채권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아마 이거 동기사는 안 나올 거예요. 동기사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가압류고 여기가 무면은 어떻게 돼요? 가압류하고 무는 순서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받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갑병정무죠. 알겠죠? 갑병정무. 자, 1번. A의 임대인 A는 임대인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어요. 왜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2순위니까 임차권은 소멸하니까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해. 승계한다는 것은 인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되죠. 인수가 아니고.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자는 여기 저당권이네요. 얘도 저당권인데 얘는 근저당이야? 둘 다 똑같이 저당권인데 왜 이렇게 났어? 여기 저당권이 아마 이 무를 얘기해. 무 있네. 오케이.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틀렸어. 알겠죠? 가압류가 먼저고 저당권이 나중이죠. 그러면 가압류하고 저당권을 뭐 한다? 평등하게 배당을 평등한 순서의 평등으로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 만약에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당권이 먼저고 가압류가 밑에죠? 그럼 저당권이 무조건 1번이에요. 그런데 가압류가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면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똑같은 순위에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 우선하여 변제받다 틀렸어.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그려야 되겠죠? 여기 을이죠? 을이고 여기 갑이죠? 갑이고 병이죠? 여기 정이죠? 그럼 여기 무죠? 여기는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저당이죠? 여기는 임차인이죠? 여기는 뭐죠? 가압류죠? 여기는 뭐죠? 다시 저당권이죠? 됐죠?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봐야 돼. 경매를 해서 병의 임차권 소멸하죠? 맞죠? 임차권 소멸하죠? 병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네요. 주택을 인도해야죠. 끝났으니까. 4번은요? 병이죠? 병이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상 확정, 만약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이제 얘기 나왔네.
확정일자 받았다 가면 갑 다음으로 먼저 대학력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우선 면제죠. 그래서 병은 갑에 우선하여 틀렸어. 갑에 우선하면 안 돼. 갑 다음으로 받는다. 순서로. 우선 면제니까. 갑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받고. 그건 지금 여기는 맨 앞에 여기는 확정일자가 없었죠.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단 말이 없다. 그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전입신고는 있으니까 최우선 면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는 얼마가 돼야 돼? 1억 6,500 이하가 돼야 되죠. 여기는 2억이니까 최우선 면제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5번이죠. 이러면 알죠? 여기 을이고 여기 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이고 여기 무고 알겠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적법하게 배당 요구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확정일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받을 수 있던 금액이 병의 적법한 배당 요구 없어. 우리는요 봐봐요. 주택 임차인의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 반드시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을 해줘.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 요구 없다 그럼 배당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배당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디가 있죠?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다?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등기.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 기해서 경매를 청구합니다. 이 사람 왜 경매를 했겠어요? 보증금 달라고 경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해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줘. 그런데 배당 요구가 없어서 그럼 배당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하고 무에게 배당이 됐죠? 그럼 병은 정하고 무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요 자기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주고 배당 요구가 없으면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갑은 2021년 2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이죠? 월세 500이네요. 그럼 월세 500에다 곱하기 얼마를 한다? 100을 하죠? 그럼 5억이죠? 이 5억을 뭐라고 한다? 환산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환산보증금이죠? 그럼 이 5억에다가 5억을 더하니까 얼마죠? 10억이죠? 서울시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서울시에는 얼마가 돼야 돼? 9억이 돼야 돼. 9억. 그러니까 10억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10억이어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10억인데도 인정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다? 뭐다? 대항력 인정돼. 대항력. 그 다음에요. 뭐가 있나? 갱신 요구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몇 년을 보장해요? 10년을 보장해요. 권리금이 보장돼요. 권리금이요. 알겠죠?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어요. 3기 연체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빼고 존속기간이라든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라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차임 증액 청구, 감액 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것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위 계약일은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 이거 뭐죠? 우선 변제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용된다 틀린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우선 변제를 받잖아요.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항력만 인정된다고.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인정되지 않는다고. 존속기간 1년 보장 안 된다고. 차임의 증액감액 청구 인정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이요. 니언.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임차인은 갱신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10주의 보험을 하나 했냐?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게 정당한 사유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경과실로 파손한다.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경과실로 파손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요, 갑이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죠. 2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을소유죠. 잘 봐봐. 지금 여기에 지금 을소유죠. 을소유예요. 여기 갑이 임차인이죠. 여기요 지금 건물이요. 건물이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지금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을한테요 2개월을 연체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죠. 소유자 바뀌면 그러면요 이 갑은요 2개월의 월세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갑한테, 을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준다? 을한테 준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연체 차임이죠. 연체 차임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은 누가고 특정인하고 갑하고 을하고 문제지 갑하고 병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을은 갑은 을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다. 5번 형답이죠. 자, 가등기 담보죠.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기요 담보권 설정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틀렸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청산 절차는 담보권 설정 당시가 아니에요. 담보권 실행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과 채권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실행 당시, 설정 당시가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이죠? 청산금의 지급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고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원래 이러면요, 원래. 오히려 채권하고 담보권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하고 담보권은 동시 이행이 아니죠. 그런데 청산 절차는 동시 이행이에요.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지급과 등기 및 인도 의무는 이것을 청산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청산 절차는 동시 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3번은요 목적물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죠. 청산금이 없죠.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돼.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해서 통지해야 돼. 청산금이 없어 통지해야 되고, 두 번째요 청산금 통지를 하죠. 청산금 통지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다툴 수 없다. 두 가지. 청산금이 없다? 없다고 통지해야 돼. 한 번 청산금 통지를 한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건 법조문에 나온 거죠. 법조문.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을 끼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뭐라 간다? 아까 했었는데 양도담보. 양도담보죠? 담보.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다고 틀렸어.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담보 목적 소유권을 취득해. 즉시로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알겠죠? 우리 청산금 뭐죠? 봐봐. 변제기 후 뭐요? 청산금을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에게 뭘 한다? 통지하고 몇 개월이다? 2개월. 2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알겠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청산 절차.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 사람에게 누락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2개월의 기간이 만료가 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 아시겠죠? 5번은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요. 청산금 뭐죠? 청산금.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청산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청산금. 청산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청산금. 여러분 청산금은요. 첫 번째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라죠. 청산금은 목적으로 주관적 평가하고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미달되더라도 청산 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진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 뭐다?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미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달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행통지서 효력이 없다. 틀렸어. 실행통지서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청산기간 2개월의 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청산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됐죠? 청산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됐죠? 자, 77번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자, 집합건물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요. 우리가 이제 법이요. 새롭게요. 새롭게 개정된 거예요.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요. 이것을 뭐 찍어서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알고서 맞춘 것은 없어요. 알겠죠? 자, 1번요. 휴학 콘도죠. 콘도. 원래 콘도에서는요. 봐봐요. 원래 콘도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콘도에서 뭐냐면 콘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용부를 변경하다 보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권리 변동. 이것은 3분의 2예요. 원래 그냥 공용부를 변경하려면 과반수예요. 과반수. 그런데요.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요? 3분의 2예요. 알겠죠? 3분의 2. 콘도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은 얼마죠? 공용부분의 변경은요. 얼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부를 변경은 3분의 2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요. 그런데 권리 변동이 있죠?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는 얼마다? 5분의 4예요. 5분의 4. 그런데 콘도는 5분의 4가 아니고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은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변경하려면 3분의 2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공용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원래 면적에 변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얼마다? 5분의 4예요. 그런데 콘도는 권리 변동이 있는 것은 3분의 2예요. 콘도는. 이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이상 내렸죠? 50개 이상이에요. 50개 이상. 그냥 50세대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 사무의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 또는 사용 관리 등에 관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요? 봐봐. 장부를 어떻게 해요? 월별로 작성해요. 월별로. 월별로 작성해서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을 해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요.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입주자 관리인은 여기서 누구죠? 관리인. 여기서 관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에요. 우리가 입주자 회장 있죠? 입주자 대표 회장. 그 사람은 5년간 그것을 보관해요. 이게 새롭게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별로 해가지고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3번.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유분이 몇 개 이상이다? 50개. 50개 이상일 때는 수선정리금이죠. 수선정리금. 수선정리금 징수에 대해서, 알겠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50개 이상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 봐봐. 뭐죠?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뭐죠? 수선정리금이라는 게 뭐죠? 아파트로 보면 뭐예요? 수선정리금. 아파트로 보면 뭐예요? 장기 수선충당금. 비스무리한 게 뭐다? 비스무리한 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죠. 충당금 알겠죠?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지 않는 아파트 또는 빌라 같은 데는 수선 정리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수선 정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몇 개 이상일 때? 50세대 이상일 때. 아시겠죠? 이게 지금 새롭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콘도죠? 콘도의 경우는 재건축, 콘도가 재건축하죠? 재건축 3분의 2예요. 콘도는 5분의 4가 아니에요. 3분의 2예요. 재건축은. 콘도 재건축 3분의 2예요. 알겠죠? 콘도 있죠? 콘도. 우리 일반적으로 재건축하는 얼마죠? 5분의 4예요. 그런데 콘도는 3분의 2예요. 재건축할 때.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원래 재건축 얼마죠? 5분의 4죠. 콘도는 3분의 2라고.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구분소유권 및 대지상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은 얼마라고 그랬죠? 얼마? 3분의 2. 그런데 여기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은 얼마다? 5분의 4예요. 5분의 4. 알겠죠? 5분의 4. 이런 것이 만약에 서면이나 전자광고에 비하면 권리단 지폐를 소집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5분의 4. 권리단 지폐를 소집한 것으로 본다. 5분의 4.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요, 여러분요, 뭐죠, 아까 말했죠? 장기수선 충당금.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요, 충당금은, 여기 아파트는 누구한테 받죠? 아파트 집주인한테 받아요? 세입자한테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고분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고분소유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분소유자가 내는 거죠. 왜냐면 세입자가 내고 다시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고분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까 우리 말했죠. 뭐라 했죠? 여기 앞에서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수선정립금이죠. 여러분 수선정립금은요, 상가는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상가는 수선정립금을 할 수, 수선정립금. 수선정립금은요 누구한테 낸다? 이것도 고분소유자예요. 고분소유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만하면 안 돼.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법의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요, 상가의 경우는 수선,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세입자한테 내는 것이, 먼저 계약서에다가요, 계약서에다가 교묘하게 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리겠단 말이죠. 지금은 그거 안 돼.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건물은 수선 충당금을, 먼저 거둘 수 있는데, 그 수선 충당금은 딱 우리 법에, 집합공법에 누구한테 내라고 돼 있다? 구분 소유자한테 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설 규정에도 보면은 이제는 상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한테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부죠 징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중개할 때 잘 알아야 돼. 옛날에는 상가는 세입자한테 내려가겠단 말이야. 합의로. 그럼 규정이 없으니까 세입자가 냈단 말이죠. 지금은 상가든 아파트는 관계없이 무조건 다 누가 내는 것이다? 구분 소유자가 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79번이죠? 벌써 끝나? 아이고. 자요, 79번. X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갑은 을과함 영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기로 했다. 그 후 갑은 병에서 부동산에 대해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등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봐봐요. 지금 여기 병이죠? 병. 병하고요. 갑이죠? 갑이 매매를 하죠? 매매.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 갑은요. 여기 을이죠? 을한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 이게 뭐가 된다?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이거 신탁자죠? 신탁자에서 이 갑이요. 병한테 부탁해서 을 앞으로 뭘 했다?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다음에 갑하고라고 명의신탁 이 갑하고라고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 경우는 뭐를 할 수 없다?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딱딱 나와야 돼. 그다음에 이 을이 이것을 제3자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를 하게 되면 적극가담. 여기서 적극가담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것만 있어도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중간생략이다. 명상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해지할 수 없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안 되죠. 등기를 청구하면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를 해야지, 말소를.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뭐라 한다?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을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누가 말소한다? 여기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죠?
이때는 누가 한다? 1번 병. 병은 소유자죠. 2번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병을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요? 갑은 병을 뭘 해서? 병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말소할 수 있고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말소, 대위에서 말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병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을 대위에서 말소. 그래서 병을 대위 이렇게 됐죠. 중이 아니에요. 대위. 아시죠? 이번에 대령이요. 해병대선 대령기 문제가 됐죠. 알겠죠? 여기 대위. 자, 그 다음에요. 여기 5번은요. 갑과 을간의 명상약정을 알고 있는 정은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만 하면 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자, 마지막이요. 자, 조세포타 강제비 멘탈 법령상 이제 안에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자, 이것이 있을 때요. 자, 부부간 종중하고 종관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의 명시사건 유효이다. 이때요. 여기 봐봐. 이때 이런 것이 하지 않을 때 명상 약정은 유효. 그럼 명상이 유효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돼. 근데 봐봐요.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 명의사기죠? 명의신탁은 유효.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무효면 해지 못해요. 그래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요.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무효죠? 그런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상약정 무효,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봐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신탁자죠? 신탁자와 여기 수탁자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 알겠죠? 신탁, 수탁자. 그러면 제3자. 제3자 병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알겠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것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하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자, 여기 보면 갑을병이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죠. 을은. 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 2번, 갑은 엑스토지를, 갑은요, 병에게 갑이 배웠어요. 병에게. 그러면 지금 이런 봐봐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지금 누가 소유자를 보는 거죠? 갑이 소유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등기로 누가 앞으로 돼 있어도, 을 앞으로 돼 있어도, 갑이 이것을 제3자한테 팔았어. 그러면 남의 걸 판 꼴이 된다, 자기 걸 판 꼴이 된다. 자기 걸.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정이요.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으로 제만, 이건 다르죠. 정 그러면 누구죠? 제3자죠. 제3자. 제3자가 불법점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갑은 소유자 아니고 을을 소유자로 보죠. 그러니까 을은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데 갑은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해야죠. 을을. 갑은 직접 안 돼요. 직접 안 돼. 을을 대위해서. 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을을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을을.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을을 소유자로 보니까 갑은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은요.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밀어서 봐봐.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밀어서 병이죠. 병은요. 여기서요.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 그런데 적극 가담하면 그냥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겠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알겠죠?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등기하면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이 마쳤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 먼저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이 없으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여기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죠? 여기서 갑은 명의 신탁을 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명의상이 유효니까요. 유효니까 갑은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을 말할 수 있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지할 수 있다. 왜? 명의상이 유효니까 무효니까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이제요 11시 40분밖에 안 돼가지고 다행이에요. 45분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45분이 아닌 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요 11시 40분이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요, 45분이 되기 전에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